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많이요. 자, 오늘의 제이와니가 먹을 후식은요, 수리치 떡입니다. 와. 이거는, 어디선가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구름 타고 날라온 또 귀한 또 선물입니다. 네. 비공개라서요. 네. 제 닉네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먹은 지 언제이죠, 이게? 수리치 떡 저는 맛이 기억이 안 나요. 꼭 박스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저번에 빨리 얼 수 있게 펴서 냉동 보관하십시오. 여러분! 수리치 떡이에요. 귀엽다. 우와.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치. 재밌었어요, 앨리스님. 그래요. 착한 마음, 예쁜 마음씨. 응원합니다. 다행이에요. 와, 너무 몰라. 빨리 너무 먹고 싶어요.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먹죠. 그래요. 잘 보이네요. 그래요. 음료는 자랭 아메리카노. 오,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시겠죠? 그 천사님은? 표창장도 있네요. 그래? 무색소. 어허. 잘 보셨죠? 무유화제. 어떻게 젊으신 분이네요, 그래도? 이런 게 표시가 또 있네요. 네. 자, 많이 빨리 먹어봐요. 네. 명성 수리치떡.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보고 계시죠?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가슴 속에 깊이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요즘은요 힘들어 막 때로 힘들기도 해도 막 기운이 팔팔 나네요. 수리치 떡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일까요? 쑥이겠죠, 형님? 저기 유정님이 또 설명해 주셨나. 맵쌀가루에 수리치 잎사귀를 섞어 찐떡. 그래요. 그거 우리죠? 찐떡?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떡입니다. 아, 쑥이 아니군요. 한입 크기다, 근데. 저희 먼저 먹어봤나요, 저희? 이 참기름 냄새 아닌가? 우와. 들기름 냄새 같아요, 이거는. 저 혹시 엿 먹이시는 거예요, 마니님? 저 파트너 아니에요? 찐떡! 뭐가 17에 팔아? 파장금 들어있네요. 아, 들어있어요? 예. 그럼 찢어봐야 되네? 완전 쫄깃쫄깃하네요, 이거. 그래, 나 약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들기름 맛. 이 바깥에 발렸는 게 참기름의 들기름이에요, 여러분. 엄청 말랑말랑하다. 제가 34년간 냄새 맡아본 결과 들기름이에요. 여기 있네, 파. 진짜 쫄깃하다, 와. 파 당감이 있어요. 어머. 나 이거 어떡해. 와, 맛있다. 우와! 팥도 맛있네요. 팥을 먹어야 맛있네, 같이. 떡만 먹었을 때는 약간 씁쓸해요. 네. 맛있다. 반반은 또 뭐예요? 뭐가 반반 있어? 인절미 반. 된대요, 그게 또. 진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떡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손수 집에서 손으로 만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 만드시네요, 근데 진짜. 몇번 계속 안 두들기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막 시댈수록 엄청 쫄깃해지잖아. 떡은 이게 떡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괜찮네요. 가격은 저기 있는데 가격은 몰라요. 여기는 순녀님, 순녀님 일로 와요. 순녀님 빨리 와. 드셔보신 분 여기 명성 거 이게 한 박스 얼마라고? 몰라요. 그걸 모르겠어. 이 정도는 얼마예요? 와, 떡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선생님. 1kg에 17,000원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kg에 17,000원이래요. 그럼 이게 1kg인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이 박스 한 박스가 몇 kg인데? 9개요. 그건 모르잖아. 네. 완전 쫀득해서 지금 막 달라붙다. 수리치 떡 주문해서 드려야겠어. 아,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개만 영희형님 빨리 와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리고 개별 표정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일단 또 씁쓸한 맛이 강한가요? 떡만 먹으면 약간 조금 그래요. 네. 엄청 강하진 않고 적당히 좀 나. 떡만 먹으면 쏙떡보다 안 써. 일단은 여기 채팅하신 분들 하나씩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혜린이가 협찬해 주시는 거예요. 택배비 일로 와요. 수레쉬에 비타민 엄청 들어있대요. 아, 정말요? 와. 검색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할머님도?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저는 빵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저는 빵이 좀 더 낫네요. 떡보다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팥도 많이 안 달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싱거워가지고 막 팥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단 거 싫어하니까 밍밍한 팥 있거든요. 그런 맛도 아니야.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헬로. 헬로 헬로. 부츠. I'm Korean. Connected. Hi, hi. 한님은 떡 별로 안 좋아. What's up, guys? It's JM Money here. How is everything doing now? Welcome. Chocola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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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orean rice cake. 오케이. 라이스 케이크. 쫄깃. 자. 아, 그럼 생각난다. 따라 한번 해봐. 어? 몰라요. 날 따라 해봐. 요렇게. 부트. 헤이 부트. 미스터 부트.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오케이 오케이. 쫄깃. Put, come on! Put! 쫄깃. 나 들었어. 쫄깃. 오! Bean cake? Yes, I know that. No. 뭐라고 해야 되나? 됐어. 쫄깃. 오케이. 네. 오케이. Very good. Mr. Wood. Present. Present though. Mr. Wood. 쫄깃. Korean man. Korean guy. I lov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rother. 어 그래요. Welcome, welcome. You're welcome. 어, Mr. Wood, looking, look at my hand. Can. J가 졸기졸기가 아니고 수리시덕이 졸기졸기. 아직까지 다 파던 것만 나오네요. 아 이거 다른 것도 들었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거 반반이 아니잖아. 반반이야 이거? 아닌 것 같은 느낌? 요쪽에 거 먹어봐요 그러면. 요거? 아우 치열. 안녕. 그래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로 좀 써줘. 그래요. I'm gonna eat everything. Yes. Every day. 이거 다 먹을 거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맨날 먹는다고요. 저기 저기. Oh my god! Everything? Yeah!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I'm 하얀! I am 하얀 H-A-N R 뭐고? Y-A-N-G Korean 하얀 아이 돌이었으면 좋겠다. 롤이 아니고. 그러다가 뚱뚱해진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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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젓가락. Stand. I'm 뭐라고 해야 되나? Standard. No no no. I'm paper. I'm paper. I'm balloon. 난 balloon. 슬림 슬림은 재미없잖아. 소라. Paperman. 페이퍼맨. 오케이. 약간 오케이 오케이. 아, 약간 그 맛도 살짝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중에 그 아이스크림 떡 있잖아요. 그 찰떡. 팥 고명이 약간 그 맛이 약간 그 맛이 좀 나네. 안에 들어 있는 거. 그 두 개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거기 안에 들어있는 팥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수리치떡이 원래 어떨 때 먹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원래 1등이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였지? 아 오스트레일리아였는데 일본이 또 올라왔어요. 일본에서 누가 보고 계시나 봐요. 일본 분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찰떡 아이스 빙고. 하윤이 영어를 좀 하나 봐. 그러게. 하윤아 오빠 소개를 조금 좀 멋있게 해줘봐. 코리안 한량 말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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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비즈니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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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am. G-G-O-B-O-N-G 뭐라고요? Mr. Boot, I'm G-G-O-B-O-N-G 이건 진짜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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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꼬봉 아우 덥다 즐겁고 덥고 다 팥이에요 다 팥 어 하이 하이 이거는 다 팥만 들었나봐 여러분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진짜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 야들야들 인정 되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근데 나는 바람떡처럼 아니면은 그 절편처럼
그런 떡 질감, 좀 씹히는 질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 친구, 얘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진짜 부들부들하게 싹 늘어지면서도 입속에 들어가잖아. 막상 들어가면 입안에서는 쫄깃쫄깃. 인정. You are best friend. Okay. Okay, Barry. 말이요? 어 정말 왜 그래요 많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있잖아 보면은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니까. 질어 보이는데 안 질어요. 네 마음이 진 건 아니고. 쏘라 굳건해라. 제이님 은근 왜요? 바람떡. 아뻥해한 거 좋아한다고요 본인이? 그런 건가 혹시? 핸섬? 핸섬 가이? 오우 마이 갓. 손에 묻어요. 어 좀 이렇게 아주 조금씩. 냄새도 되게 고소하고 좋네요. 아. Best friend. I understand. Friend for a long time. Okay. 13 years. 혀가 떡에 붙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많이. 어! 어! 어이가 없네, 진짜. 많이. 13 years. 어머. 어! 어! 어, 많이네. 어, 외국인하고 같이 있는 줄. 어 정말. 아 근데 이거 일단 여러분 한 입 가득 그냥 쏙 넣어 먹어야겠다. 안 질리는 맛이야 일단. 아 그렇게 먹어도 괜찮겠네 진짜. 이게 한 17,000원 8,000원 한다고. 아 야 여러분 저는 그 약간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팥이 깐돌이 알지? 약간 끝맛이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어 팥에서요? 맛있는 맛이야. 근데 그렇게 안 달아. 좋아할 것 같아요. 어저께 사용하셨대요. 끝맛이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에요. 나이스. 애플 힙 나이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꼭 한번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 포테이토 힙? 노노노노 노노노노 애플 애플. 베리 베리 임포턴트 마이 싱 캐시 언니 캐시. 그럼 다 필요 없다고. I don't care. 언니 쓰리 키. I want 쓰리 키. 이 수르치 떡만의 그 약간 네. 담백하고 약간 쌉싸름한 맛과 함께 안에 들어있는 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인정. 맛있다. 들기름 향이 또 막 떡을 많이 방해하지 않아요. 좋아. 어, 잘 먹네 마니님. 너무 급하게 먹다. 근데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 이거. 왜 채팅 안 하는 거야? 오늘 열심히 채팅하시네요. 말씀하시네요. 안 먹어본 거 진심 먹고 싶대 혼이님. 아 그래요? 혼이님 요거는 한번 사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애기들은 잘못 삼키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괜찮아. 나는 또 사먹으라면 사먹겠어요. 그리고 이거 선물 받으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인정.
딱 뚜껑 열잖아. 딱 기분 좋아져. 너무 좋아. 근데 맛도 있고. 특히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내가 말한 깐돌이에게 비유를 왜 한 거냐, 그 찰떡 아이스를 비교를 왜 했냐면,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먹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인정. 맛있다. 근데 뭔가 안 질려. 너무 잘 먹어서 보고 있게 돼서 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진심이에요. 우리 리치님. 리치님 지금 순간 거짓말 하셨으면 지식 지식. 그래요. 우리 리치님 진심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머니들한테 부모님에게 선물하세요.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 수리치떡 상자를 받았을 때는 딱 열어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그리고 떡이 크지 않아서 마음이 안도감이 생겨요. 그냥 손에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입에 그냥 쏙 넣으면 되고요. 딱 만지잖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보들보들보들. 내 것인 것 마냥 엄청 부들부들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쫙 찢잖아. 그러면 쭉 늘어나는데 엄청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근데 막상 입에 넣으면은 막 그물그물 거릴 것 같은데 막상 이가 이렇게 씹잖아. 그러면 쫄깃쫄깃해요. 근데 보통 안에 들어있는 팥이 퍽퍽하거나 아니면 너무 달거나 조미료 맛이 가는 그 날 경우가 있어요. 팥죽 쓸 때, 팥 쓸 때 그 MSG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원도 그렇죠? 넣어, 미원도 넣어요. 근데 여기를 약간 그런 말이 좀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끝맛도 깔끔하니까 안 질려요. 달기도 향도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수리창이 많이 나진 않아요. 진짜 먹는데 진짜 부담감이 없습니다. 저 그냥 정선에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정선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수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 정선. 어눌하게. 항상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혜린이랑 아니면 우리 혜린이가 도와주겠죠. 가쁜홈 쇼핑.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약간 진짜 떡볶이 만들어 본 사람 안 계세요? 집에서 떡 만들잖아. 그러면은 막 홍두깨나 막 이런 거 막 찍다 보면은 힘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포기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떡이 약간 막 힘이 없어요. 떡이 네. 살기가 좀 없어져. 근데 약간 여기는 그런 떡 뭐 이런 데서 뭐 찹쌀가루나 그런 것보다도 이 수리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입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해하진 않아요. 출출할 때 먹으면 한 상자 앉은 자리에서 피니시 할 수도 있겠어요. 아... 출출할 때요? 배고플 때면. 근데 전 다 먹진 않겠어요. 이걸 아까워서 한 방에 어떻게 먹어요? 그쵸. 아까워 아까워. 쫄깃쫄깃 소리 최고. 목소리 되게 쫄깃쫄깃 소리 최고. 아, 우리 레버닝님 또 천사계 감사합니다. 이구야. 이거를 냉동할 때는 냉장고 절대 넣지 말고 빨리 넣으래. 냉동실에 빨리. 그럼 너 지금 냉장고 문 열고 한참 있다가 넣었나? 냉장고에 빨리 집어넣으래. 냉동실에. 그래서 나중에 꺼내서 네. 드시면 된대요. 냉장고에는 절대 냉장은 안 되고 냉동. 떡은 항상 냉장고 넣으면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 먹기 힘들어요. 맞아요. 냉동에 넣어서 먹을 땐 자연해동. 그럼 딱 좋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팥이 여러분들 촉촉해요. 팍팍하지 않고 입에 넣었을 때 거슬리지가 않아. 맞습니다. 진짜 스위치 떡도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하여튼 팥도 왜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지? 이 떡 자체를 기름에 이렇게 아예 펴가지고 네. 속에도 다 묻어있나 봐. 겉과 속이. 호떡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펴가지고 네. 안에 넣고 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팔. 지금 모션이 거의 떡장수급 모션이었대. 어? 떡장수급. 왜? 진짜 똑, 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게 1kg가 맞겠죠?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제가. 1kg 넘을 것 같은데, 한 2kg, 1.5kg, 2kg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네. 통팥도. 한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씹히긴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통팥도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딱 닿으면, 딱 사라져요. 내가 낸데 팥 막 이렇게 개기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그러니까 통팥이라고 해서 싫지도 않아. 그쵸. 쑥이랑 맛 전혀 달라요. 그 쑥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니님은 진짜 쇼호스트 하셔도 잘하실 거예요, 엄청. 납장수 싸다기 날린다고요? 매일매일 완판 하실 것 같아요. 완판 제이. 쇼호스트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면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왜요? 하고 싶은 마켓. 아니,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돌아오잖아요. 앞에 뭐 LCD 모니터 화면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막 수량이 1000개 있는데 막 점점 900, 800, 700, 600, 500 막 가잖아. 그러면 막 기분이 막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네요. 그냥 CF 광고만 찍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네, 여러분 이 수리지떡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기 뭐 드셔보세요. 이런 거랑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이제 한 박스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께는 한 박스 더 드릴게요. 뭐 내 거 주겠다고. 내 거 빨리 전화하라고 지금. 막 수량 내려가고 있고 이러면은 실시간 그거잖아.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점심 먹으러 간대요. 아, 그래요? 그래도 광고가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설레임하고 약간 그런 긴장감을 몇 번이나 느끼겠습니까? 잘 없어요, 살면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유명한 쇼호스트 분들은 그런 긴장감 마저도 없지 않을까요, 이제? 뭐라는 거야? 잘 나가시. 못 팔면 올라가서 혼나겠죠, 마니님. 잘리고. 그거는 그러겠네. 그건 맞네요. 뭔가 좀 회의할 때도 좀 당당하고.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치떡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올게요. 제니 한번 데뷔시켜 드립니까? 쇼호스트로. 연출 있으신 분. 근데 그거는 싫어. 막 앉아서 막 먹고 있는 거는 싫어요. 먹고 입에다 뱉는다면서 이렇게.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쇼호스트들도 가끔은 혹하게 만드는 몰려. 홈쇼핑 보면 많이 사고 싶어지는 마음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쵸. 꼭 전화를 누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안 본 지 오래돼서. 네. 너무너무 감사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다음에도 또 사먹을 의향이 있을 정도로. 네.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떡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잘 먹었어요. 마니님은 어떠셨습니까? 스리치 떡 뭐 향도 괜찮고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선물, 또 맛있는 음식 맛보게 해주신 우리 또 아무개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도. 네.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여러분들 2019년도 대박나세요. 파이팅.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